스승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법을 만난 지 130일 되었습니다. 정법 만나기 전까지는 박수무당이 하는 선원에 2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1,500만짜리 구슬하는 사람만 신도를 받아주는 곳인데요. 구슬하고 나면 업대감님을 모셔줍니다. 업대감 상자 안에는 삼배청과 쌀 한 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붓글씨로 쓴 커다란 부적을 표구를 해서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부적 앞에서 날마다 업장소멸 기도를 40분씩 했었습니다. 저는 130일 동안 한 번도 선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업장소멸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이 시점에서 업대감 상자와 표구를 해둔 부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다니던 선원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바른 것인지요? 그 무속인은 신도들에게 수시로 악담하는 것을 보아한터라 살짝 겁이 납니다. 스승님, 제가 정법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다 보니까 네 약한 것을 다 아니까 내가 조종을 하려고 드는 거죠.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조종을 받습니다. 이게 좀 잘못 만나면 내가 가진 재산도 다 뺏으려고 들고 또 내를 농락하려고 들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죄는 나를 약하게 만들어 놓은 죄다. 그것도 죄예요. 잘못했다. 너한테 어떤 환경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을 준 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너를 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한테 다니면서 내가 약하면 이런 환경을 겪는다라고 지금 이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아르켜줄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르켜주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고 내가 약하면 누구한테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고 뇌를 빨리 갖추어서 성장을 시켜야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법 공부를 한 지가 이제 한 100일쯤 넘었으니까 하루에 몇 개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이 업장 소멸하려고 기도할 시간을 전부 다 이걸 들어버린 거죠. 그럼 내가 크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나니까 요걸 좀 없애면 좋겠다라는 힘을 갖는 거죠. 요거 앞에서 내가 빌고 있던 게 요걸 없애면 좋겠다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커버린 거죠. 백몇십일 동안 엄청나게 지금 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고자 하는 거니까 이 없애는 거는 언제든지 없애도 이제 되지만 아직까지 살짝 겁나니까 살짝 겁나면 아직까지는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살짝 겁나면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되냐? 시험지가 들어오는 거죠. 네가 없앨 만큼의 성장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법당을 체리라고 누가 법당을 또 체리 줬어요. 법당을 체리는데 이거 없애면 겁나는 거지. 없애려고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걸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법당에 이러한 원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뇌를 눌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딱 위에 올랐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겁이 안 나고 이런데 여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조금 겁나니까 조금 살짝 그래도 이런 겁이 나니까 우순간에는 놔두면서 정법 공부를 더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아, 이제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면 내가 겁이 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없애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게 옵니다. 그때 없어도 무관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 놔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나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되고 지금처럼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예.